네, 재팬 팬더의 원래 기본 모델이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팬 팬더의 기본 모델. 네, 여기 썬버스트였고 바인딩 들어갔으면 그게 딱 재팬 팬더죠. 그렇죠. 네, 빅스비, 요 빅스비 달려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 빅스비가 여기다 또 감성을 또 더해주는데요. 네. 이 하이브라드 하이브리드 아니고요. 요거는 하이브라더? 이제 네, 하이브라더. 네, 이거 트레디셔널 60 텔레캐스터 빅스비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어쨌든 좀 저렴한 가격에 미국 소리와 뭐 조금 더 편안한 연주감 그리고 뭔가 약간 울렁증 치료제 같은 그런 컨셉으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요 FSR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거기에다가 빈티지 감성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애초에 뭐 모던과 빅스비가 공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난 시간께 너무 좀 정없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요쪽 트레디셔널 쪽이 더 취향에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번 요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일단 하이브리드 60이 피구공 추가해가지고 9.0, 9.0을 받았거든요. 네. 물론 그 예전의 모델들에 비해서 소리가 약간 다채로워진 뭐 성향은 약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더 올라간 건 아니에요. 네. 기존의 60도 9.0, 9.0을 이미 받았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레인지가 넓다 아니다의 문제지 뭐가 더 좋은 네, 영역으로 뭐, 간 것은 아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60 텔레는 트레디셔널의 느낌을 어느 정도 잘 살렸는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일단 가격은 지난 시간이 할인가가 139만 9천원이군요. 예. 이번 시간 129만 9천원, 조금 더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뭘 더 달았는데 싸네. 더 달았는데 싸네요. 예. 네. 이게 그 픽업 자체가 픽업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메리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가격 향상에 좀 요소가 좀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아하.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픽업입니다. 그냥. 아 그냥, 네. 그냥 원래 달려 있던 거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진짜 트레디셔널이네. 네, 트레디셔널. 네. 네. 가격 164만 4천원, 할인가가 129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 전장 98.5cm, 무게는 3.67kg로 아무래도 조금 더 무게가 예. 나가겠죠. 빅스비가 좀 이게 무거운 놈입니다. 맞아요. 약간의. 네, 그리고 두께가 44+2mm, 12프레트 뒤뚤레는 75mm로 나머지 생긴 거에 비해서는 4개 컴팩트한 예. 편이에요. 바디는 엘도의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그리고 4개는 메이플 U쉐입 4개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예. 그리고 본넛의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 지판 공결 반지름은 7.25인치 184mm로 완전한 빈티지 예. 브라운관 지판 예. 공결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에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피거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6 세들 어저스터블 브릿지 팬더 빅스비 비브라토 텔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래퍼라운드로 상당히 줄을 갈 때 여러분들 짜증을 유발하는 네, 래퍼라운드에다가 또 속으로 들어가고 뭐 예, 굉장히 이제 줄 갈 때 엄청난 집중이 좀 필요한 바로 그런 브릿지입니다. 6줄 다 끊지 마시고요. 한 줄씩 끊고 한 줄씩 가세요. 그런 게 내 네, 정신 건강에 예. 좋아요. 이걸 일단 완전히 분리하는 순간 다시 끼울 때 거의 약간 외과 수술 같은 예. 정도의 집중력을 이게 떨어져 나가고요. 네. 이렇게 열리고 스프링 절로 굴러가고 네. 예. 막 난리 납니다. 예, 난리가 납니다. 그쵸? 네. 뭐라도 하나 예. 그 동아줄을 연결을 꼭 해놓으시고 정리하시고요. 아니면 사진을 뭐 한 너덟 장 찍어놓으시든지. 네. 자, 사운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담백해. 아유. 사운드는 담백하긴 한데 출력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하이프레스 한번 쳐요. 트레디셔널한 픽업 밸런스군요. 네. 네, 뒤로 가면 좀 짹짹거리고 마샬로 바꿔서 자 뒤. 오우. 빈티지 사운드가 마샬에서 좀 더 티가 나네요.
어우 드라이해. 팬더에다 놓고 헤드락을 듣고 마샬 마샬 게인이고요. 지난 시간에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좀 개인이 덜 먹기는 합니다만 덜 그래도 마샬과의 상성은 아주 좋은 편이고요. 메이킹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 트윈 밸브고요. 좋습니다. 와 좋다 진짜. 자, 좀 펑키한 사운드에다가 한번 묻혀서 예. 들어볼게요. 늘 얘기하죠. 예. 빅스비는 마지막에 마지막 한 방 이러고 나서 이제 다시 치기 예. 전에 꼭 예. 튜닝을 한번 하셔야 하고요. 예. 자 이렇게 마지막에 빅스비로 강렬하게 끝내봤습니다. 예. 네 지난 시간에 비해서 조금 뭔가 아무래도 좀 꺼끌꺼끌한 그런 빈티지한 질감이 살아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완전히 뭔가 그 하이가 짹짹한 그런 빈티지함은 아니고요. 예. 네 기본적으로 미들 영역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 덜 먹는다는 느낌인 거지 막 안 완전히 안 먹고 그 되게 극한의 빈티지한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네 비교적 빈티지한 텔레캐스터 네. 빅스비 모델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약간 힘 빠진 트레디셔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 이제 뭐 하이브리드 뭐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 네. 사실 옛날 차가 이제 뭐 연비 안 좋은 경우가 많긴 많지만 보면은 또 사람에 따라서 막 토니도 아직까지 그 잘 굴러가는 네, 굴러가게 쓰는 사람들도 또 있고 예. 결국엔 관리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옛날 차도 관리 잘하면 연비가 좋습니다. 좋다. 이렇게 예. 드리도록 할게요. 줄도 별로 안 틀렸는데 이게 아 그래요? 확인해보니까 네. 휘럴라이도 잘 되어있는데 예, 관리도 잘 되어있고 네. 조금 소리의 다양성은 없는데 이뻐서 네 이쁘고요. 네, 그렇죠. 감성 있고요. 네 점수 몇 대 몇? 자
득점량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펜더제프 FSR 시리즈를 지난 시간에 하이브리드와 이번 시간에 트레디셔널까지 오랜만에 두 개를 연속으로 해봤습니다. 100만원대 초반에 가성비가 좋은 그리고 네, 성능으로 네, 써먹기가 좋은 네. 그런 펜더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쪽 트레디셔널 쪽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펜더 재팬 같이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모델도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구독 꾹, 좋아요 꾹.